찍어. 찍어. 최소 하나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브이로그 하나로 아이폰 11을 사줬어요, 제가. 여러분, 저희 브이로그 좀 기대하세요. 생각해요. Min 부부보다 저 혼자입니다. 지금 동이 데리고 러시아에 왔어요. 아, 오랜만에 동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 12월이어도 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비도 오고 막 지저분하고 지금 눈이 오고 있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러시아 블로그 찍어 올게요. 오늘 동생하고 데이트 할 거예요. 가자. 스니미스니약.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제 고향 코롤롭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집이에요. 한국이랑 완전 다르죠? 조금씩 조금씩 설명하고 있을게요. 우리 가자. 마샤를 보고 싶었죠, 여러분? 여름에 왔던 동생 이제 러시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동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만 데이트할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아. 러시아 온 지 벌써 3주? 3주 됐는데 러시아 말만 쓰고 있으니까 한국말 완전 까먹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러시아 영하 2도 정도? 그리고 신정까지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러시아에서 신정은 한국 설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크고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홀리데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선물 준비하고 올해 마무리하고 성년회 파티도 많이 하고 완전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쇼핑몰에 가면 난리나. 그래도 뭔가 행복하고 신난 분위기예요. 마샤 지금 저를 가이드하고 있어요. 어제 비 왔는데 오늘 온도 영하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오늘 계획은 제 신발 사기. 왜냐면 지금 5급밖에 없어요. 고지야. 그리고 마샤 친구 선물 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쇼핑몰 구경. 항상 동이 데리고 왔을 때 1층밖에 구경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2층, 3층, 4층까지 구경하면서 그냥 좋은 시간 보내려고. 그리고 이쁜 동생 많이 보여주려고. Маша, Кунгжен. Поднялись вы с юбочкой хорошо.
Конечно, эт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уками, как вы говорите, сунул ногу. Совсем другой вид. Вот смотрите, прям девочка-девочка. Я гугит, я поэтому и пришла, я как бомжик. У меня же были такие, помнишь? Которые я просто сносила до дырочек. Это но они, меня... Настя. Они это тебя они... зовут из прошлого. Носите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ас наступающим. Сейчас подать мэр пари чашасо. Саши, йоги бренду ирым обнен кагенде. Йоги чашасо. Ванжон икунде. Иже Маша чингу сумул саро гажа. Пойдем. 너무 애달트 고양이 아니야? 아보카도. Твои любимые единороги. Аги шарк, ту-ру-ру-ту-ру, аги шарк, ту-ру-ру-ту-ру, аги шарк. Кота паспорт. А это же кота елка. Маша, скажи, что мне это не нужно. Скажи это прямо сейчас. А подайте сюда. Подарите Маше подарок, я это сниму. Тоже возьмите, пожалуйста. Привет. А у нас Новый год. С наступающим вас. И вас. Ну давай мне. Тебе подарили шарик. У нас с тобой дейт. Мы с тобой должны быть веселые, счастливые. Ури. Пунсон падасойо. Вы падаете, мута? И посо?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크리스마스랑 분위기 똑같은 명절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랑 똑같이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가족과 식사 다 우리 31일에 해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 이렇게 가족이랑 친구랑 24일 날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데 러시아에서 31일에 그때 완전 음식 화려하게 준비하고 옷 이쁘게 입고 꽃놀이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하나하나씩 선물을 꼭 준비해요. 돈 드리는 거 아니고 꼭 실제로 선물 줘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한테 이게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가족, 친구, 회사에서 동료, 선생님, 아기 있으면 아기 친구한테 그리고 아기 선생님 모두들에게 선물 준비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초콜릿, 과자. 그래서 12월 달에 사람들이 막 많이 산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한국 돈으로 50만 원 썼나? 선물 준비하느라고.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브이로그 하나로 아이폰 11을 사줬어요, 제가. 근데 뭔가 느낌? 더 기뻐하고 조금 더 소중해요. 선물 주고 받으면 마샤 친구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친구 만나면 안아줘야지. 안녕하세요. 야, 니 빠니 마샤. 마샤 친구입니다. 이제 같이 구경하자. 다다다담 다다다담. 우리 동이 파티. 동이 아직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표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겠다. 일단 첫째 애기 크리스마스 때 모두 엄마마다 해야 하는 일이야. 산타 할아버지 옷 사기. 나중에 동이 엄마를 싫어하지 마. 부탁해. 만다린네. 마샤, какие у тебя ассоциации вообще с Новым годом?
В этом году никаких. Да, экзамены скоро. Эх, вы старое поколение.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Да мы старое поколение. А вот у нас ассоциация с Новым годом — мандарины. Все носятся и покупают продукты. 일단 여러분들한테 우리 세 명 중에서 누구 제일 어른스럽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마샤 친구랑 지금 한국 나이로 16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의 30살이에요. 러시아 데이트는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쇼핑하고 집에 가자. 언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았어, 여러분. 우리 집에 왔어. 다음에 또 재밌는 블로그 찍어볼게요.